BJ 차가미터라 합니다. 좀비 그녀 실황 플레이 이번 파트로 두 번째 파트가 됩니다. 네, 저번 파트에서 말이죠. 이제 무언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좀비가 되어버린 그녀를 최대한 인간으로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주인공입니다만, 왠지 가면 갈수록 인간이랑 멀어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살짝 묘한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날개를 펼치면서 콩콩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콩콩 튀어다니고 있는데 이거 묘하게 귀엽지 않나? 묘하게 귀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일단 먹이도 은근 쌓였으니까 먹이를 좀 모은 다음에 지금 이 모습이 상태로 먹이를 먹는 거라니 못 봤죠? 아직 이 상태로 먹이를 먹는 모습은 못 봤으니까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어! 아, 확실히 귀엽다. 하트가 나오고 있는 게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해. 그래도 역시 그닥 안 차이네, 대화창은. 네, 원래 이 게임이 일본어로 나와 있는 게임이었는데 그 한글로 나왔었죠? 나왔었죠라고 할까? 나왔어요. 뭐 일본 인형 같은 것도 한글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뭐 어! 말하는 것도 달라지네? 이거 이미지가? 병원에 가면 나으려나? 이 음식은 대체 어디서? 이제 완전히 사람처럼 그러네. 울지마. 그만해. 괴로우니까. 아우. 아깐 죄송했습니다. 팔 깨물어서. 깨물었구나. 뭐, 고양이에겐 하긴 적이 있어. 들려. 멀리서 소리가 들려. 미안. 기억 혼란. 아파? 어? 안 아픈 거야? 물었는데도. 이거 주인공도 좀비가 된다는 그런 거야.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먹고 싶당, 땅. 있잖아. 안아봐도 돼? 물론이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아. 당신이 원하는 결말은? 당신이 원하는 결말은? 그거 살짝 떡밥인 것 같은데. 나 원래 혹시 새였나? 그러네. 살짝 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날 돌봐주어도. 미안해요. 다음에 또. 미안. 기억 혼란. 먹고 싶다. 같이 날아보자. 아, 미안해. 난 무리야. 인간이어가지고. 뒤쪽 문에서 뭔가 소리 안 들려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런 거 있을 수 있나?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좀비를 잡으려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우. 나 혹시 원래 새였나? 멀리서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사실은 당신을? 영화 같네, 이 모든 게. 뭐 그러네. 그냥 쭉 이대로면 안 되는 거야. 와우, 가볍게 날 수 있어. 인간을 초월했어, 나의 그녀가. 당신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지? 아깐 죄송했습니다. 말을 왜 안 들어주는 거야? 울지 마. 그만해, 괴로우니까. 이 마을엔 우리 둘뿐일까? 글쎄. 이 날개로 당신을 구원해줄게. 진화하게 된 다음에도 날개를 가지고 있을까? 하, 날개가 생기고 천사가 된 건가? 글쎄. 천사일까? 글쎄. 밥 줄 수 없을까요? 아, 밥 줄까? 그럴까? 오, 꽤 많이 쌓여있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처음 이렇게 진화했을 때는 귀여운가 싶긴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귀엽긴 하다. 묘하게 귀여워. 지금이 가볍게가 아니고 지금이 대화는 어느 정도 달성된 걸까? 60%네? 아직 꽤 남아있네. 그러면 먹이가 좀 쌓일 동안에 저번 진화 단계랑도 좀 대화를 해볼까? 몸이 너덜너덜했어. 내가 뭘 좀 피곤한 것 같아. 먹을 거 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하니까 용서해주는 거야? 편안해졌어. 하악.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도와줘. 그런 눈을 보지 마. 내가 뭘, 나 촉수가 징그러워. 자기가 징그럽다는 걸 일단은, 그걸 알고 있구나. 과식을 한 것 같아. 당신 팔 따뜻하네. 아, 여기서 떡밥이 나와 있었네. 팔을 문다는 게. 그렇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화들을 좀 살펴가는 것도 중요한가 보다. 괴로워, 이제 더는. 당신 나를 왜 이런 곳에? 아, 넘어가 버렸다. 좋아한다는 게 뭐야? 왜? 아, 또 넘어가 버렸어. 기억이 안 나. 누군가에게 말했어? 내 존재를? 아직 누구한테도 말 안 했죠? 주인공이 몰래 왔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 날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게 나와 있었네. 떡밥이 전부 다 나와 있었네, 먼저. 외풍이 들어오나? 외풍? 와풍? 오늘은 좀 춥지 않아? 그러네. 숲? 역시 대화를 이렇게 보는 것도 꽤나 중요한 것 같다. 모두들 수상한 자가 왔다. 뭐랄까, 이래도 저래도 되는. 이 대화 왕성률이 딱 채워지는 순간을 좀 봐야겠다. 대화를 넘겨버릴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중히 하고 싶네요.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없어. 아, 일단은 이거 100%를 해두자. 아, 나왔다. 숲속 저택 나왔는데 넘겨버렸다. 아, 넘겨버렸다. 대화 같은 것들은 이렇게 넘겨버릴 때가 많으니까 제가 편집으로 잠깐 멈칫할 수가 있을까? 그거 대화 내용을 볼 수 있을까 싶으면 그것들을 따로 뭐 적거나 할 텐데 그런 게 힘들다면 뭐 직접 보시는 분들이 그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보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아우, 코가 막혀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되는 게 좀 괴롭다. 네, 아직도 감기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실황은 파트 꽤 중반까지는 이 감기 걸린 상태로 찍지 않을까 싶네요. 뭐 중반까지라고 해도 한 파트 3? 파트 4?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당신이 좋아요. 그렇게 바로 말해주니까 뭐라고 할까 둥거린다. 나랑 당신 꽤 잘 어울려. 여긴 시골이라도 좋은 곳. 시골이구나, 여기 지금 있는 곳이. 이런 것도 꽤나 중요하게 나오고 갔네. 날아보자. 변해가면 날려나. 먹고 싶다. 좋아요. 둘뿐일까? 만난 건 어디였지? 벌써 늦었을지도 몰라. 당신 걱정해주는 사람은 있어요. 아, 그런 건가? 이제 주인공한테는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나왔었잖아요. 부모님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녀에게 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는 건 주인공이 좀비가 만약에 된다면 그것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나. 뭐 그런데 이 그녀에게는, 이 여친에게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걸까?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내가 지켜줄게요. 잠을 자고 있었어. 또 잠이 들었어. 여러모로 마음이 또 아파지네. 여기를 불태워버릴 거야. 여기를 불태워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건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까? 아니면 이 여친이 그렇게 한다는 걸까? 그럼 일단은 잡고, 이 먹이를 채취할 때마다 묘한, 뭐라고 할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래도 별 수 없어. 나의 여친을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단다. 지금 상태에서의 대화 달성률은 78%구나.
그래도 그닥 안 남았네요. 성장일기 이거는 뭐 이런 거고.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이것도 차고 계지도 꽤찰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편집으로 딱히 자를 필요도 없을 텐데. 아, 딱히 안 잘라도 되겠다. 그러면 살짝 이제 먹이가 모일 때까지 뭐라 할까 추리를 좀 할까? 네, 그러면 이제 12개 정도로 아마 진화를 할 거예요. 진화를 할 테니까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먹어둘까? 17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바로 갑시다. 후, 이 먹이를 주면서 뭔가 신박한 개그를 하고 싶은데 딱히 그게 떠오르지가 않아. 일본 인형에서 양초를 줄 때는 태양의 파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이거는 그러네. 뇌니까 뇌를 주는 거니까. 아, 브레인 컨트롤. 브레인 컨트롤이란 말 자체가 아예 다른 거지만. 아래? 몸이 우린 키스도 아직인데 안볼 거니까 보지 않을 거니까. 아래? 에? 왜 이리 했지 갑자기 또? 뭔가 움직이는 게 되게 더좀 그래졌어. 다른 의미로는 뭐 뭐라고 할까 예쁘다고 할까 섹시해지긴 했지만 섹시해지긴 했지만 이거는. 여러모로 리액션하기가 곤란하네. 그러면 일단 뭐 뇌를 살짝 줘봅시다. 어? 이거 먹는 거 아니지 않아? 먹는 게 아니라 밟는 거 같은데. 아, 그래도 바로 이쪽으로 왔네. 뭘까? 뭐가 어떻게 된다고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은 좀 대화를 해볼게요. 어느 쪽 생각? 뒤죽박죽. 내 몸이야, 그만둬요. 무리, 의견 죄다 따로따로야. 머리가 오히려 막 늘어나고 있다고? 이 음식은 내가 실래. 내가 실래라니 뭐야. 그래, 저택. 다른 인격들 같아. 물 마시고 싶어. 나도 물 마시고 싶다. 발음이 많이 꼬인다. 내 몸이야, 그만둬요. 아, 짜증나. 무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유별나네. 그 저택을 조사해보면 뭔가. 저택? 저택이라는 게 지금이 주인공들이 있는 곳 아닌가? 다른 곳인가? 너란 놈 완전 제멋대로구나. 에, 나는 일단 소중히 키우려고 키우고 있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후후. 그만해. 독하게 말하지 마. 사람만 좋아서리 만만한 사람. 인생 재미없네. 에잇. 너무 씁쓸한데? 헤헤헤헤. 그만해. 야, 어딜 찾아보는 거야, 어이. 그치만 몸이 그렇게 대놓고 나와 있는데 안볼 수가 없잖아. 괜찮아, 마음대로 하셔. 진실보단 내가 더 소중한다는 거네. 뭐라고 할까, 내 몸이야, 그만둬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진심에서 도와줬던 거 생각 안 해. 너 정말 어디론가 또 꺼져버려. 에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브레이크, 그. 이거 말하는 거는, 여자친구 인격이 아닌 이 머리라고 할까, 다른 인격들이 말하고 있는 걸까? 내 이름은 사치코. 옆 머리통은 모모. 사치코랑 모모? 근데 이게 정말 여친의 이름인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도 일단은 기억 속에 넣어두도록 합시다. 사치코랑 모모? 내 몸이야, 그만둬요. 마음대로 하셔. 무리라면 우물에서 길러오면 되잖아. 자기네들끼리 말하고 있는 걸까? 나도 밥좀 주세요. 당신 살이 좀 빠진 거 아니야? 배가 고프다. 사람만 좋아서리. 썩 꺼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니까. 괜히, 뭐라고 할까, 되게 시무룩해지기 싫이.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 다른 애들이 서로서로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딱히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그닥 없나 보다. 나한테 접근해온 놈은 많았거든. 지금 이렇게 좀비가 되어버린 것 자체가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걸까? 무언가 예정할 수 있을, 뭐라고 할까? 지금 이렇게 되는 사태를 짐작할 수는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까? 달성률은? 이 정도로 66%래. 꽤 걸리겠다. 그러면 먹이도 좀 모을 겸, 그리고 대화도 좀 모을 겸, 도망갈래? 여기서 우리 같이. 동료들이 마당에 있는 것 같은, 아! 사람들이 덮쳐오는 게 아니라 다른 좀비들이 덮쳐오고 있는 걸까? 하, 그렇구나. 만약 정말 다른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버린 거라면, 좀비라는 것 자체는 인간들을 먹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지금이 주인공이 있는 곳에는, 지금이 장소에는, 주인공이 지금 있으니까, 인간의 상태의 주인공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노리고 다른 좀비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줬어, 당신이. 강아지 좋아할지도. 그런 식의 떡밥이 있구나. 뒤뜰에서 뭐, 처음엔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비명소리라. 나를 보고 있는 당신의 슬픈 표정. 사실은 당신을.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해제되겠네. 100%, 100%, 100%. 아, 됐는데 또못 봤다. 뭐, 일단은 컴플리트를 했네요.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는, 진짜 난 여기란 말이야. 내 몸이야, 그만둬요. 몇 번이나 메일 보내지 마. 아주 죄송합니다. 잘좀 대해줘. 대가를 바라는 거야. 니 놈이 인생도 엉망진창이네. 아, 시무룩해진다. 되게 침울해진다. 다른 인격들 같아. 그러면 다음으로 진화할 때까지, 이쯤에서 다음으로 이제 진화할 때까지 좀 편집을 해서 컷을 하도록 할게요. 브레인 컨트롤! 네, 지금 현재 뇌가 23개 정도가 모여 있으니까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진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혀꼬인다. 그러면 주도록 하죠. 저번에 줄때 브레인 컨트롤 했는데 살짝 그랬으니까 살짝 분위기가 싸했으니까 이번엔 그냥 주자. 에잇! 이번엔 어찌 될까? 어? 여자는 몸가짐이 중요하지. 아, 뭐, 여자는 몸가짐이 중요하지. 거울 마음에 든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나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간직해줘. 확실히 거울을 가지고 있긴 하다. 에이, 이건, 아, 그래도 확실히 좀 인간다워지고 있긴 하다. 뭔가 아직 뒤쪽에 저번에서의 그 여러 가지 뭐, 그 얼굴들의 얼굴들이 살짝 남아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이뻐지긴 했다. 그러면 지금 녹화 시간이 좀꽤 됐을 거예요. 아마도 한 30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 살짝 해보고 먹이 어느 정도 먹이를 주면 어떤 식으로 먹는지를 좀 보고 그런 다음에 일단 레몬 마트를 끝낼게요. 당신은 어떤 내가 좋아요? 아, 말할 때 그래도 웃는다. 이거 봐요, 웃잖아요. 기운내고 이제 밥좀 해줘요. 밥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당신은 어떤 내가 좋아요? 뭔가 이중인격 같은 게 되어버렸네? 거울 보는 게 힘들어. 우리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나 얼굴이 이렇구나. 어이, 앞쪽에 너, 좀 비키지? 역시 서로 말하고 있는 거구나. 자세히 보니까 당신, 설마, 이건 설마, 주인공 벌써 좀비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왠지 그런 거 같은데, 눈이 빨개졌다니까. 거울 속의 나? 당신은 어떤 내가 좋아요? 나 얼굴이 이렇구나. 하지만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아를, 앞쪽에 내가 더 귀엽지? 글쎄. 나는 뭐 뒤쪽이든 앞쪽이든 둘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미안합니다. 우는 거예요? 난 괜찮아요. 미안하지만 먹을 거좀줄수 있나요? 당신도 좀 먹어요. 그러다 야일 거예요. 좀비가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다른 걸못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주인공? 자기도 사람을 먹어야 된다 되고 있다던가? 그런 거 아니야? 점점 말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당신 이름 얘기했었나? 같이 여기서 도망쳐요. 점점 불길해지고 있는데 먹을 땐 어떨까? 너 그거 안 먹고 있지 않니? 그저 주물럭거리기만 할 뿐인 것 같은데. 뭐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일단 이번 파트는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지금 파트 하나당 이제 세 번쯤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한 파트 다섯 번째쯤에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파트 다섯 번째 끝난다고 한다면 엔딩 회수까지 한다고 하면 여섯 번째 파트, 일곱 번째 파트쯤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될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므로 일단 이번 파트는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합시다.